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서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재택 환자의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 확진 판정부터 환자 관리까지 그야말로 대혼란인 상황인데요. 격리 중인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 통화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60대 부부가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는데 관리를 받기 위한 스마트폰 앱 사용부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줘가지고 제 거는 되는데 우리 아저씨 건 안 돼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재택치료 키트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구경도 못했다고 합니다. 체온이 그게 안 와요. 그거 기다리다가 아예 체온도 재지도 않고 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러면 나이 있고 지금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죽어도 잘 모르겠네요 하면서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현재 재택치료 키트 수급률은 대상자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재택치료 키트 지급 대상 3만 1,337명 가운데 85.1%가 아직 받지도 못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분에 비해서 미지급이 많은 이유는 정부 물량의 건강세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재택치료 중인 20대는 확진 판정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증상이 있는데 PCR 검사는 음성. 그런데 신속 항원 검사는 또 매번 양성이 나왔고 결국 주말에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증상도 있는데도 계속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진짜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출근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부산 지역 건강지원센터는 일손이 모자라 대부분 업무가 마비됐고 8곳 중에 3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부산을 포함해 경남권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51%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